정하영 씨.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단계 3만 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1890년대 비디오 테이프 경고문 중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네모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요. 1번 기아, 2번 전쟁, 3번 질병. 자, 98분 먼저 문제를 풀어주세요. 어려운 거야 이번부터. 전쟁인 것 같거든요.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네, 그래서 2번 전쟁으로 하겠습니다. 2번 전쟁. 자, 그러면 정답 보여주세요. 기아 전쟁입니다. 이게 무심코 머리에 떠오른 호환마마 했더니 전쟁 떠올랐다. 네. 탈락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탈락자 보여주십시오. 2단계 와 많이 탈락합니다. 25명 탈락. 이야.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자주 하는 말인데요. 1라운드에서 나름대로 100분의 실력을 발휘했던 분이 2라운드에서 1, 2단계를 못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격을 하시지가 않아서. 이정진 씨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네. 50번 이정진 씨. 전 라운드에서 진짜 10명 이내에 들었잖아요. 예.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래도 이경규 선배님이 계시니까. 네. 저희 기운을 다 빌어서 이경규 선배님이 꼭 저희 백인 중에서 꼭 1등 하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후배가 얘기한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대 73. 20명 탈락입니다. 자, 4단계로 넘어갑니다. 정답! 이야, 첫 번째 예감이 맞았습니다. 다음 단계 가보겠습니다. 1대 40. 극장 상판 화공이었던 이 사람의 데뷔는 펑크를 낸 한 배우의 대타로 출연한 것이다. 뛰어난 애들리브와 슬랩스틱 코미디로 인기를 끈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구봉서, 2번 이주일, 3번 서영춘. 자, 문제 풀어주세요. 1번이 아닌가 싶은데 쉽게 결정 못 내리겠네요. 만약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리면은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이요? 네. 3번이요. 오, 서영춘. 정답 확인만 남았습니다. 서영춘 3번이 맞을지요? 정답 보여주세요. 하십니다. 예. 이쿠공원의 이경규 씨는 당연히 뭐 알고 계신 3번 정답 서영춘 선배님이시죠? 네. 네. 원래 그 슬랩스틱으로 굉장히 유명했었고요. 구봉서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 연주를 하셨어요. 아. 악단. 네네. 이런 주시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죠. 아, 이게 또 미술, 이게 화공이셨군요. 탈락자 보여주십시오. 형님, 네, 이경규 씨만 생존하시고. 아, 자, 그러면 생존자가 몇 명 남았을까요? 생존자 보여주십시오. 14명. 자, 정리금은 514만 원. 이야,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1대 14.
2단계 15만 원에 해당하는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시카고 커브스 팀은 1945년 월드 시리즈에서 이 동물을 데려온 주인을 내쫓아 지금까지도 우승컵을 거머쥐지 못하는 이 동물의 저주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동물은 1번 말, 2번 염소, 3번 거위. 자, 문제 풀어주세요. 왠지 느낌이 염소일 것 같은데요. 아. 그냥 제 필인데. 필은 염소다. 네, 네, 네. 네. 그냥 늘 해왔던 대로 제 소신대로 가겠습니다. 그냥 염소로 하겠습니다. 염소로. 네. 2번 염소. 찬스가 하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스를 활용하지 않으시고 예감으로 역시 또 정답 보여주십시오. 대단하십니다. 역시 여자는 육감을 믿어야 합니다. 여자의 네. 육감, 여자의 예감. 아, 남아계신 분 가운데 탈락자 보겠습니다. 탈락자 보여주세요. 5명 탈락했는데 이경규 탈락입니다. 염소의 저주. 뭐 하셨어요? 어떤 동물 하셨어요? 저 거위를 했어요. 거위. 네. 아... 남자의 자격 마지막에 참 아... 최후에 고르셨는데 이제 안 놀랍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있을 때 네. 1인으로 아, 한번 나와주세요. 우리 저 지금 잘 달리고 계신데 꼭 우승하셔가지고 네. 등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좀 마셨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셨잖아요. 저기 염소의 저주야. 염소의 저주야. 아, 그 어렵더라고요. 그거 진짜 내가 몰랐어요. 오라이가 그 축장 언니들이 오라이는 사람을 아니라고 태웠으니까 오케이. 나 이렇게만 받아들였지. 올라이스로는 그냥 편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뭐 어떤 그런 것보다는 운이지 않았나. 내 입장 대단해요. 학생들 얼굴 어떻게 보냐고. 퀴즈 때문에 굉장히 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은 모르는 게 약이다 입니다. 고등신과 모험교신이었다는 게 남자가 아니야. 어렸을 때는 하늘을 나르는 상상을 많이 했잖아. 저희 컴퍼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